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네,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 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.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. 누구냐 너?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? 자, 그러면 오늘 뉴스 3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. 자, 오늘도 뉴스가 아주 다양한 뉴스가 있었는데 먼저 뭐 많은 분들이 가장 기뻐했을 뉴스 같은데 코스피랑 코스닥이 동반 연고점을 드디어 돌파를 했군요. 52주 최고가를 쳤어요. 그러니까 작년 8월 초 대비해서 그때 이후에 가장 높다라는 거죠. 근데 참 52주 최고가라는 이 그 보도를 보면서 참 많은 걸 느낍니다. 뭐라고 이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지옥과 천당을 거의 왔다 갔다 한 거였어요. 네. 예. 사실 작년 말 올해 초에 기대가 굉장히 컸었죠. 그런데 벽두부터 사실 뭐 이란에서 폭격 사건 나고요. 그런 다음에 바로 이제 중국의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스물스물 하다가 우리 대구 경북 치고 이제 이탈리아 뭐 미국 하면서 정말 끔찍했죠. 3월 초중순에. 그죠? 근데 이게 52주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지금 기세가 이게 쉽게 꺾일 만한 기세가 아닌 것 같잖아요. 그죠? 이게 그냥 개별 종목 장세인가 했더니 지금 윤지호 센터님 방금 들어오셨는데 한 3주 전서부터 이제 야, 이 여름에, 이 뜨거운 여름에는 대형주를 오히려 수출 관련, 예를 들면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 같은 거 한번 지켜봐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단순한 그 키 맞추기 순환매 형태로 보이는 네. 게 아니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막대한 유동성이 갈 곳을 잃는 거예요. 지금 부동산도 지금 그런 거 같고요. 정부에서 뭐 어제 공급 확대 대책을 냈는데 개별 단지에서 시큰둥 한다는 거 아니에요. 공공개발에 대해서. 그죠? 뭐 기사는 이렇게 나왔더군요. 50층 줄게 50% 주라. 그게 뭐 더 정밀하게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돈은 꿈틀꿈틀하는 그 엄청난 유동성의 위력을 지금 맛보고 있다. 이 52주 신고가가 이제 그런 건데 최근 들어서 조금 양상이 바뀌고 있는 게 장이 오르는 날 개인들이 좀 팔았었어요. 이것.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걸 받아주고 또 외국인들이 살 때는 외국인이 팔 때는 개인이 사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개인이 며칠째 계속 삽니다.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코스피 지수가 1.29%가 오르는 상황에서 5거래일 연속 개인의 순매수 우리 동학개미 운동의 참여자들 비롯한 이런 분들이 이제 일제히 이제 다시 일방적인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건 어쩌면은 야 장의 어떤 수급상의 균형이 좀 깨지는 거 아닌가. 사실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거는 외국인이 팔기도 하고 네. 사기도 하면서 매수 매도의 균형을 좀 잡아주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최근 들어서 5거래일 연속 개인의 순매수가 일어났고요.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대형주 뭐 중소형주 할 거 없이 대체로 굉장히 견조한 상승세를 보여준다. 이런 측면에서 네. 장의 추가적인 상승세를 예고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.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윤지호 센터장님을 모셔서 과연 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려면 여름에 하라 이런 이제 논조로 말씀을 해 주실 텐데 저녁에는 또 이경민 대신유권 팀장을 모셔서 강세론자가 바라본 8월 시장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또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. 물론 이제 저희 3프로TV에서 보면 시황이나 전략 부분에서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. 네네. 사실은. 근데 최근 들어서는 워낙에 이제 강세 시장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이 강세 시황관을 가진 분들의 그 이론적인 그리고 그 백그라운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제 제 눈에 띄었던 건 증권주가 많이 올랐어요. 증권주요? 네. 증권업이 업종지수로 5.52%가 올랐거든요. 사실 요즘에 만나면 뭐 이 증권 얘기하잖아요. 주식 얘기나 아무리 국내 수수료가 많이 낮아졌어도 네. 장이 좋다라는 거는 증권에서 네. 저도 오래 다녀봤습니다만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. 네네. 거래량도 많이 늘고 또 고유 계정의 자산 수익률도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또 기업의 자금 조달도 원활해지고 하니까 IB 쪽의 수익도 늘어나고 네.
굉장히 좋아지는 선순환 구조로 가는데 사실 어떤 증권주는 동전주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. 그래서 5.52%가 올랐다는 건 현재의 장세의 큰 에너지를 어제는 증권 산업이 그리고 건설주도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. 3.57. 이건 뭐 정부의 부동산 그 공급 확대책 거기다 운수장비 자동차잖아요. 2.66. 전형적인 강세 국면에서의 대중주의 강세인데 이 대중주의 강세가 어떻게 보면 한 시장을 마무리하는 장세 시연이냐 네. 아니면 한 단계 레벨업 되는 신호냐 이거에 대해서는 오늘 연달아서 아침 저녁으로 윤지호 센터장 그리고 이영민 팀장의 해석을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첫 번째 뉴스 코스피랑 코스닥의 고점 돌파 소식이었고요. 네. 그리고 한미약품이라고 한참 이슈가 좀 됐던 네. 이 회사가 신약 기술을 네. 또 1조에 수출을 하는데 네. 얀센에 전에 퇴장하셨던 그 기술을 맞습니다. 다시 바꿔서 사실 한미약품의 창업자시죠. 네. 임성기 회장이 엊그저께 별세를 하셨어요. 아. 예.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 제약업계에 어떻게 보면 큰 별이다.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. 왜냐하면 그건 인정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사실 종로가에 지금 약국 골목이 약국 네네네. 그 대로변에 큰 약국들이 있잖아요. 보령약국들도 네. 쭉 있는데 네. 거기에 거의 시조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. 아, 약국으로 시작하셨어요? 네. 아. 중앙대학 약대 출신. 뭐 약사 출신이시죠. 네네네네. 옛날에 제약회사는 대부분 약사 출신들이 만들었습니다. 사업 수완이 있는 약사는 네. 내가 왜 동네 약국을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큰 약국을 하시다가 이제 제조를 하시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. 네. 그런데 임성규 회장님의 그 어떻게 보면 이 제약업계의 업적이랄까 발자취라는 게 사실상 굉장히 큰 규모의 어쩌면 한미약품 수준에서는 감내하기 힘들 정도의 R&D를 장기간에 했다는 거죠. 그래서 그게 사실 5, 6년 전부터 상당히 좋은 뉴스들을 주다가 작년, 재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. 왜냐하면 네네. 지금 말씀하신 이 얀센의 기술 수출을 비롯한 굉장히 블록버스터급의 어떤 기술 수출들이 있어서 아, 우리나라 제약업계가 이제는 우리도 신약 개발할 수 있는 거다. 네. 이렇게. 예, 왜냐면 이제 기술 수출이라는 게 이른바 라이센스 아웃인데 이게 글로벌 1상, 2상, 3상을 가야 되는데 저도 몰랐는데요. 글로벌 2상, 3상 가는 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든다는 거고 그 비용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형 병원의 전문의들이 그거를 임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. 네, 네. 길거리 가는 사람 보고 약 먹이 주사를 줄 수 없는 거죠. 그래서 대형 병원에 우리로 치면 대형 그저 대학 병원의 의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환자를 데리고 임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. 그래서 이제 국내 업체는 돈도 모자르지만 돈이 있어도 그 네트워크 때문에 얀센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MSD 이런 데다가 기술 수출을 해버리는 거예요. 네. 그런데 대체로 이 기술 수출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도 그렇습니다. 만약에 1조다 그러면 계약금은 한 100억, 200억밖에 안 받아요. 그리고 마일스톤이라 그러는데 1상 성공하면 2천억, 예를 들면 3상 성공하면 3천억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 뒤에 완전히 성공하면 상업화되면 맞아주고 그다음에 로열티 받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를 다 실패한 거예요. 그러다가 이 건 하나가 이게 원래 한미약품에서 비만 당뇨 치료제로 개발을 해서 얀산에다가 이제 수출했던 건데 얀산에서 임상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다시 갖고 가라 한 거거든요. 계약금만 이제 몰취를 한 거죠. 네. 그런데 MSD라는 여기도 이제 글로벌 제약회사는 굉장히 큰 데인데 미국에서 야 이거 내가 지방간 치료제를 한번 써볼게 이렇게 해서 갖고 간 거예요. 네. 근데 연관관계가 있죠. 통상 건강검진 해보면은 네. 체중이 늘어나면 아유 지방간 좀 있으신데 아마 여기 보시는 직장인들 제 나이 또래 지방간 없으신 거의 없을 거예요. 근데 지방간이 알코올성이 있고 비알코올성이 있단 말이에요. 술 많이 먹어서 지방세포 훼손된 거 부분적으로 그게 이제 지방간이고 대부분 비만과 연관성이 있더라고요. 저도 체중을 빼면 깨끗하다 그러고 체중이 많이 불면 좀 조심하셔야 돼요. 이렇게 돼 있다. 그걸 치료하는 약으로 써보겠다고 하는데 이게 단계별로 어쨌든 최대 8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조 200억 정도의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. 네. 그런데 계약금은 1천만 달러 119억 작은 돈은 아니지만 1조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의 계약금을 받는 건데 성공 여부는 미지수입니다. 그러나 어쨌든 한번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반환받은 그 이 신약 후보가 다른 글로벌 제약사한테 다시 수출이 됐다라는 케이스는 저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. 그래서 의미 있다. 그래서
바라기는 임성규 회장께서 이제 별세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이거 잘 돼서 자꾸 하셨습니다만은 그 결과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.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 제약 산업의 발전 그리고 우리나라 신약 개발의 역사에 좀 한 획을 그었던 제약인으로서의 발자취를 좀 남기는 그런 네. 계기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. 네. 자, 뭐 좋은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놀라운 소식. 금이 결국 온스당 $2,000를 돌파를 했군요. 아. 처음이라면서요, 이게. 우리가 뭐, 너 뭐 거의 뭐 근태 둘렀냐? 뭐 이런 얘기 하던데. 네. 진짜 지금 금값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. 이게 종가 기준으로. 네.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. 예. 네. 뭐 52주 신고가 이런 거 아니고 사상 처음. 네. 우리 인류가 금을 거래한 이후에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,000달러. 240만 원 넘어갔어요. 야, 왜 그러냐? 뭐 유동성 얘기를 했습니다. 당연히 유동성이고요. 그다음에 야, 유동성을 양분해 왔던 게 뭐냐? 그러니까 미국 국채. 대표적인 안전산 두 개 뭐죠? 달러로 된 국채와 네. 금인데 달러로 된 국채를 살려니까 아우 이 차트를 보면 금보다 더 가파르게 장기간에 걸쳐서 내린 거죠. 네. 그래서 아예 이게 차라리 금이 낫겠다 이런 네. 이제 매수세가 많이 몰렸다라는 거고요. 어쨌든 전 거래일보다 어제 온스당 34.7달러 1.7% 금이 하루에 1.7% 뜬다는 게 이게 뭐 우리 코스닥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많이 뜬 거죠. 그래서 2021달러가 된 건데 장중에 2027달러 물론 며칠 전에도 장중에 2,000달러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만 종가 기준으로 처음인데 이 금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. 이 실물 자산 쪽에 국제 유가도 어제 제법 많이 올랐고요. 뭐 경기를 감안해서 보면은 저렇게 올라도 되나 하는 구리값도 계속 오르고 있고 또 금보다 훨씬 투기적인 왜냐하면 이제 실수요가 있는 이 귀금속 중에 은이 있는데 네. 은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단기간에. 그래서 이게 사실 아까도 이제 우리 그 코스피 코스닥의 52주 최고가 얘기를 드리면서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막대한 확대 국면이 정말 자산 가격의 인플레이션, 자산 가격 상승을 어디까지 밀어붙일는지 한번 보시죠. 지난번에 이선엽 의원이 한 2주 전에 나온 1주 정도 됐나요? 아니, 돈의 힘이 눌려서 아니면 지쳐 쓰러질 때까지 오를 수도 있다.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. 돈의 위력을 한번 경험하게 될 것이다. 그런 굉장히 선언적인 얘기를 했는데 사실 금 가격이라든지 네. 최근에 주가의 상승세도 그 맥락에서 좀 이해하고 글쎄요. 이제 시황간에 따라서 너무 많이 올랐다는 우려가 없는 건 아니나 사실 풀린 유동성을 보면 글쎄 이게 그렇다고 딱 지금이 고점일까?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드는 아침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럼 이 온스당 2,000달러를 사상 처음으로 돌파했다는 소식까지 지금도 뭐 채팅창 보니까 금 사셨다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데 여튼 뭐 사신 분들께는 축하드리고요. 아, 이때 금값이 2,000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까지 뉴스 3에서 얼마 전에 우리 집 그 장롱 이렇게 들어보니까 한 10개 정도 있더라고. 뭐예요? 금바가? 금가락지. 아, 금바 같은 가락지. 우리 딸님이 돌려야지 때. 가락지 같은 뭐 쉽지 않아요. 예. 그나마 반돈짜리도 있더만. 반돈이면 네? 약간 좀 네? 원래 한 돈씩 선물 아닙니까? 아니 반돈짜리도 하고 있어요. 아, 그렇습니까? 네. 네. 자, 하여튼 금 온스당 2,000달러 돌파했습니다.